전남 브리핑입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실내 공기질, 대기질, 악취 분야 숙련도 시험에서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이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숙련도 시험은 환경 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험과 검사기관의 분석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도를 국가기관에서 인정해주는 정도 관리 제도의 핵심인데요. 시험은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법정기관과 측정 대행업체 1,500여 곳을 대상으로 대기, 수질, 환경유해인자 등 8개 분야 72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습니다.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은 8개 분야 숙련도 평가를 모두 통과해 분석 능력을 공인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도와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호남권 사회간접자본 조기 확충을 위한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는 박광우 원내대표와 송갑석 최고위원, 김민석 정책위 의장 등 지도부 주요 인사와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했는데요. 전남도는 이날 광주 영합 아우토반과 무안 오룡 전남형 트램, 광주 고흥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앞장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과 지방소멸 위험지역 기회발전 특구 조세 특례 도입 등을 건의했습니다. 해남군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해남군은 공모 사업 선정을 계기로 오는 2024년까지 계곡과 마산, 황산, 산이, 문내, 화원면을 대상으로 사업비 40억 원을 들여 태양광과 태양열 설비를 설치할 계획인데요. 해남군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 내년부터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고도화하는 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11일부터 5일 동안 진도 남문로 상권 활성화 구역 일원에서 2023 동행 축제 기간에 맞춰 페이백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하루에 3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최소 3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 구매했을 때 적게는 3천 원, 많게는 만 원까지 진도 아리랑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동행 축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소비 축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이 함께합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죠. 특히 9월은 독서의 달이라고 부르며 책 읽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독서의 필요성은 공감하는 한편 실상은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노사공동 인권경영헌장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박성현 사장과 남철희 노동조합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해 인권경영실천 의지를 다졌는데요.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지난 2019년 제정한 인권경영헌장을 인권경영대상 확대와 근로자 안전관리 명확화 등을 포함해 지난달 개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브리핑이었습니다.